모든 일탈자가 다 시인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드시 모두가 일탈자다. 또 어떤 시인은 전혀 일탈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사람의 질서에 충실하고 그 기쁨을 웃고 그 슬픔을 운다. 그러나 그 시인도 결국은 일탈자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시인이라면 언어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일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실용의 질척한 대지를 벗어나서야 고귀한 시의 천상으로 날아오른다. 이와 같이 일탈이 시인의 보편적인 운명이자 특성이라면 그는 25세 집을 나선 이래로 줄곧 시인이었다. 시용이 그에게 무엇이었건 간에 또 일상과 그 안주의 매력이 얼마나 컸던 간에 그는 결국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당대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 같은 일탈이 확정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널리 알려진 적이 없는 애틋한 목격담이 있다. 세월 또는 전설의 넋이 말없이 지켜본 전경이라 해두자. 거기에 따르면 첫 번째 금강산행에서 돌아온 그가 실은 그의 집 근처까지 갔다고 한다. 때는 벌써 첫눈이 뿌리는 초겨울 밤이었는데 그날 밤 그의 집 봉창으로 새 나오는 불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다고 한다. 그 안에서는 4살난 학균의 장꼬대 소리와 이제 방신방신 웃기 시작하는 걸 보고 떠난 익균의 울음소리 그리고 가끔씩은 젊은 아내 황씨의 한숨소리도 섞여서 들려왔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한 이름 없는 농부로서의 삶을 꿈꾸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갈 뻔도 했다고 한다. 가슴을 움켜잡고 한참 시름 같은 소리도 내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무엇을 생각했는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세차게 고개를 젓고는 돌아섰다고 한다. 그 길로 뛰듯이 자신의 집과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달아나던 그는 동굴을 벗어날 때쯤 해서 하얗게 쌓이기 시작한 눈 위에 무언가 울컥 모코모코로 치솟는 덩어리 하나를 각 뱉었는데 이튿날 그걸 본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 시뻘건 빗덩이가 어떤 외롭고 비통한 짐승이 토해 놓은 것인지 끝내 몰랐다고 한다. 젊은 그 앞에 펼쳐진 막막한 일상에 대한 자신 없음과 그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하는 치용의 암시, 그 둘 중 어느 편이 더 결정적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